한정식관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나이프 리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요즘에 플래시라이트 관련해서 좀 리뷰를 주로 했었는데 좀 여러가지 협찬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정을 맞추느라고 플래시라이트를 많이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그런 게 끝나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시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오랜만에 나이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나이프는 이탈리아에 이제 또 세련되고 이제 멋진 나이프로 유명한 익스트리마 라이시오 제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제품이 나온 지는 그렇게 좀 오래된 나이프는 아닌데 지금 제가 좀 늦게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이름이 참 좀 거창해요. 이름이 미세리 꼬르디아라는 이름이에요. 뭐 미세리 꼬르디아. 무슨 뭐 되게 무슨 프랑스 뭐 이런 막 뭔가 좀 버터 냄새 나고 약간 좀 그런 뭐 이름인데 하여튼 이 제품 나름대로 이제 좀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는 이름을 가진 그런 제품인데 일단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네, 익스트리마 라이티오 제품이고 조그만 나이프예요. 자, 열어보면은 네. 자, 이 제품 열어보면은 네, 이제 검은색의 이제 나이프고요. 픽스 나이프고 안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의 이제 제품 설명서 이렇게 있고 QC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런 보증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미세리 꼬르디아라는 또 이름이 약간 좀 되게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미세리 꼬르디아를 검색해보면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뭐 무슨 자비, 뭐 예수님의 자비, 부처님의 자비의 그 자비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칼 이름에 뭔 놈 무슨 뭐 미세리 꼬르디아라는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미세리 꼬르디아를 검색을 하면은 뭔가 나이프 형태, 뭐, 송곳 같은 꼬챙이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뭐냐면 이제 중세시대에 전투를 하다가 이제 중상을 입은 그런 기사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치명상을 입었는데 뭐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은 아, 이 사람을 그냥 고통 없이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갑옷이라던가 이런 거에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얇은 대거, 뭐 송곳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예전에 미세리 꼬르디아란 그런 나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여튼 뭐 이름을 장명 센스를 뭐 이런 식으로 지었구나라고 이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은 저희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익숙하신 그런 디자인일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레퀴엠 나이프하고 조금 좀 비슷한 포지션의 제품이에요. 레퀴엠 나이프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형 이런 백업 나이프였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쫙 뽑아서 이렇게 짧은 백업용 나이프를 쓸 수 있는 이런 또 대거형 대거 나이프였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었었는데 이 제품은 요 기본 베이스 형태에다가 이렇게 거의 칼집도 비슷하지만은 빼면은 이렇게 검은색 블레이드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뒤에 세이프링이 있다는 겁니다. 세이프링이 있는 이런 백업 나이프예요. 네, 전반적으로 스펙이나 형태는 거의 거의 비슷해요. 컬러 형태, 뭐 코팅한 거 빼고는 뭐 두께라던가 뭐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이 제품이 이제 또 미세리 코르디아라는 또 약간 좀 거창한 이름으로 출시를 하게 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특징은 뒤쪽에 이 세이프링이에요. 이제 세이프링이 들어간 만큼 핸들이 조금 좀 좁아진 형태인데 아마 이 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는 또 벤치메이드의 SOCP 대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최근 트렌드에 맞춘 그런 백업용 나이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벤치메이드 SOCP 대곤 제가 이제 벤치메이드 제품을 설명할 때라던가 뭐 개인 블로그에다가 몇 번 이제 포스팅을 했었었는데 이 제품이 벤치메이드 아주 베스트셀러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가볍고 이게 단순한 디자인에 군장 같은 데에다 언제나 끼고 다니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자기 방어의 용도라던가 엣지트리 필요할 때마다 이제 뽑아가지고 역수로 잡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엣지트리인데 이 제품이 아주 대박이 터지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익스트리마도 야 우리도 한번 좀 저런 비슷한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한 게 이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주 잘 만든 백업 대거 나이프인 레퀴엠을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이 세이프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핸들의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루브도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죠? 그 대신 이 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이 링이 어떤 의미가 있냐? 긴박한 무슨 나이프를 쓸 상황이 생기잖아요. 여러가지 뭐 격투를 해야 된다던가 자기방어를 해야겠는다던가 이렇게 나이프를 쓸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군장이나 내서 뽑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보면 뒤에 얘 같은 경우는 그루브가 있지만은 뒤에 손을 받쳐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빨리 뽑다가 이렇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이프티 링이 있으면은 뽑을 때 일단은 걸리지가 않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웬만해서 손이 미끄러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SOCP가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됐고 아마 그게 조금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든 게 미세르코르디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보면은 확실히 이태리 내 아이프들이 정말 이제 잘 맞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레퀴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약간 좀 길다란 제품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볼륨감이 좀 모자란다는 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이드에 비해서 약간 좀 핸들이 길어가지고 약간 좀 비율이 좀 맞추거나 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여기다가 제가 볼 때는 약간 핸들 사이즈가 좀 상대적으로 줄었고 뒤에 세이프티 링을 끼다 보니까 뭔가 좀 밸런스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익스트리마 레이쇼가 워낙 칼을 또 고품질로 잘 만드는 또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요 중간에 이제 프린트 이런 거 이제 보시면은 프린트도 아주 선명하게 잘했고 익스트리마 레이쇼 이탈리아 뒤에 보시면은 미세리코르디아 이렇게 써 있고요. 코팅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뭐 나이프 같은 거 이제 전투 상황에 리뷰라던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이프를 탈취당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나이프를 쓸 때 뭐 만약에 격투를 한다던가 서로 이제 막 넘어져가지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싸우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이프를 놓친다거나 상대방이 이제 탈취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은 안 빠지고 이게 군장에 착용한 상태에서도 그냥은 안 빠지지만은 누르면은 바로 빠질 수 있게 이런 간단한 레버 같은 안전장치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탈취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사이즈도 아주 가볍고, 이제 튼튼하게 만든 제품이어가지고, 뭐, 무거운 군장을 몸에 그냥 가지고 다녀야 되는 사람, 그런 군인들이라던가, 그 요원들이 가볍게 이제 자기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나이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보시면 이쪽 링 쪽도 아주 좀 잘 깎아놨어요. 잘 깎아가지고, 이게 날카로운 부분 같은 거 없이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잘 깎아놔서 잡았을 때 그런 건 없고, 칼날도 꽤 더 작은 백업 나이프 치고는 두꺼운 축에 속합니다. 한 이게 3mm에서 4mm?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레퀴엠을 설명해 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몰리에다가 이제 어떤 방향이든 어떤 그런 벨트라던가 이런 쪽에 결합이 하기 쉽게 만드는 이렇게 조절형 이제 몰리 클립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벤치메이드 SOCP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조금 좀 사이즈가 크긴 합니다. 뭐 SOCP가 워낙 또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이야 인도가 훨씬 높지만은 또 가격적인 면도 뭐 지금 미세르코르디아가 이태리 제품이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SOCP 대고 같은 건 아주 프레스로 한번 빵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든 제품이지만은 이제 미세르코르디아는 이렇게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립 쪽도 이제 부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좀 비싼 가격에 좀 속합니다. 이 가격이 뭐 국내가로도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해외에서도 이게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링나이프라고 많이 그래요. 링나이프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은 뭐 반지 나이프 이런 게 나오지만은 이제 세이프트링이 달린 이런 나이프들을 이제 링 나이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나루토 표창처럼 좀 생기긴 했는데 이런 제품이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이제 놓치는 거를 이제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좀 시중에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고 무슨 뭐 전 SOCP 제거도 있지만은 뭐 다양한 뭐 브랜드에서 하드코어 하드웨어 뭐 그런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큰 제품 작은 제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가진 제품 중에서 이런 링나이프에서 참 괜찮은 게 보커의 링나이프가 이게 가격도 좋고 되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보커의 제품이고 보커 플러스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정말 좀 괜찮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이즈나 무게나 좀 두께 좀 얇아요. 하지만은 가공 표면 처리라던가 이제 요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음각 처리 뭐 임각 뭐 이런 것도 아주 정말 잘 만든 나이프 같아요. 무게도 아주 좋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보커 델타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뭐 구하실 수 있으시면은 백업 나이프로 되게 좀 괜찮은 나이프 같아요. 자 보시면은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납니다. 보시면 가장 큰 게 미세리코르디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커 플러스 제품이 두 번째 가장 작은 거로 보면 이제 또 SOCP 대거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 나이프지만은 저는 이걸 잡아보니까 딱 이제 그 어떤 제품이 좋은지 조금 좀 느낌이 오겠더라고요. 뭐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미세리코르디아이긴 하지만은 이 제품 뭐 잘 맞는 제품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이 제품 보면 이제 세이프트링을 이제 잡을 때 보면은 사람이 군장에서 나이프를 뽑을 때
잡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를 잡게 돼요. 이쪽은 분명히 링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고 뽑기에는 조금 좀 순간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하긴 힘든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여기 보면은 스파이크가 하나 있어요. 뭐 유리창 파쇄용 스파이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군장에다가 결합했다가 나이프를 뺄 때 나도 모르게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면은 아 따워! 그래서 아 스파이크에 자꾸 이제 엄지손가락이 찔리더라고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좀 그런 점에서는 좀 SOCP 대구 같은 게 딱 잡았을 때 여기가 평평하게 이제 논슬립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넣어서 잡던 여기를 넣어서 잡건 일단은 뽑을 때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손가락에 찔리지 않는 점이 확실히 SOCP가 좀 더 한 수 위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괜찮은 뭐 형태인 이 델타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논슬립이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 약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스파이크를 만들어 놓은 게 나름대로는 그런 탈출을 위한 장비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은 조금 좀 실전적으로 이게 쓸 때는 조금 좀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참 미묘하지만은 이제 그립감이, 아 이게 일단은 손에 꽉 쥘 때는 이게 얇은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손에서 이제 놀지 않고 딱 밀착되는 느낌은 가장 사이즈가 작고 그루브가 넓은 이런 SOCP 대고가 딱 잡았을 때 가장 느낌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링도 넓어요. 링이 보시면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링도 넓어야지 이게 또 엄지손가락 들어갈 때 여유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엄지손가락을 대는 여기에 이제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찔리는 느낌, 그다음에 이 링이 조금 좀 작은 느낌, 그다음에 여기 핸들 부분이 조금 잡았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따로 노는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나이프긴 하지만은 뭔가 요 그립 쪽이 넓다 보니까 좀 잡았을 때 뭔가 조금 좀 이게 아주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은 잡았을 때 우열을 가리자면 이게 좀 가장 슬림하고 컴팩트한 사이즈인 벤치메이드의 SOCP가 뭔가 좀 쓰기에는 좀 더 실전적으로 쓰기엔 좀 편리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제품 뭐 저희가 나이프를 이제 쓰시는 분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제품을 꼭 쓰려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뒤로 치더라도 아 정말 잘생긴 그런 뽀다구 나는 그런 칼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거 뭐 만약에 지금 내가 괜찮은 백업 나이프라던가 아니면 다용도 나이프를 좀 사용하고 싶다, 링 나이프를 써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마 디자인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얼굴면은 1등쯤 될 것 같아요. 아주 잘생겼고 멋지고 아주 좀 느낌 있는 그런 나이프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다가 뭐 대거 나이프긴 하지만은 뭐 다른 뭐 유틸리티 나이프로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이제 SOCP 같은 경우는 확실히 너무 좀 블레이드가 짧잖아요.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이건 약간 스파이크라던가 약간 커팅용 뭐 솔루션이 있는 제품은 이제 가능하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다른 나이프적인 용도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제품은 이제 대거의 형태지만은 이제 칼날 폭이 그렇게 또 이제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뭐 유틸리티용으로도 아니면은 간단한 엣지툴레 용도로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가지고 만약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실사적 용도보다는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멋진 나이프를 찾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미세리코르디아를 한번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전반적인 품질은 벨러 N690 스틸을 사용하는 아주 또 이제 고품질의 제품이고, 뭐 이태리 뭐 익스트리마 워낙 칼 잘 만든 제품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품질이나 이런 거는 뭐 걱정하실 일 없을 것 같고, 또 보시면 이제 블랙 코팅을 해놔가지고 이제 녹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도 비닐에 어느 정도 이제 반사라던가 이런 거를 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세리코르디아 자비란 이름을 가진 소형 링 나이프 백업 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이프 리뷰를 해서 좀 죄송할 따름이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제품 있겠지만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나이프 리뷰 제가 올리도록 하고 다양한 택티컬 제품들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택티컬 포토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